괜찮아. 너 이제 진짜 미라클 나가는 거 맞지? 그쵸. 저 뭐 지금 우리 미라클 한 지 지금 거의 4년 돼간단 말이지. 내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 너 이 사진 있지?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간증 다니면서 진짜 거짓말하고 한 200번 정도는 그걸 튼 거 같아, 사진을. 나는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막 제가 지금 울산에 저처럼 전신마비 된 아이를 만나러 간다고 사람들한테 막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 잠도 못 잤어. 왜냐면 나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완전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갔다? 갔는데 너가 표정이, 난 사실 진짜 왜 왔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 그때. 아 왜? 형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비슷하게 다친 친구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와, 착각이 진짜 심하네. 또 저는 평소에도 사진 찍는 걸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형 왔다고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형이 간증해서 잘 활용하고 있네. 맞아.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 그날 기억나? 평창동에 있는 병원에 있을 때 다니엘 형이랑 둘이서 병원을 와가지고 나를 병원에서 몰래 탈출시켜줬지. 내가 그때 형 고집이 세다는 걸 알았어. 뭐? 나는 그때 내 기억에 돈가스를 형이 사줬고 형은 쌀국수를 먹었는데 내가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형이 굳이 안 먹는다는데 끝까지 형 쌀국수 한 젓가락 먹어보려고 해가지고. 근데 어때? 그때 그 성격이 지금까지 오나? 더 심해졌지. 아, 먹고 시작해야겠다. 해볼까? 아니요, 형 드세요. 해먹어. 안 먹는다고. 맛있어. 아니 근데 괜찮다고요. 맛있지? 그렇게 점점 박이라는 사람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미라클을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 내가 인트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내가 너한테 한번 편집해보라고 했잖아. 맞지.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집에서 심심하니까 편집을 막 조금씩 독학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영상들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해보고 하다가 날것에 이제 영상 원본이 오니까 그거를 내가 편집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다른 생각은 없고 이제 아 그거 한번 해봐야지 막 그런 느낌으로 편집했었죠. 그럼 내가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나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네? 같이 하고 싶었지. 아 그래? 또 그때는 내가 완전 형을 우상이었잖아. 내 우상이었잖아. 아니 지금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막 확신 차서 나는 얘기했을 때 솔직히 네 마음은 어땠어?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응.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안 했겠지. 근데 너 지금 생각해보면 너 대단한 게 처음에 우리가 진짜 아예 수익이 없었잖아.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진짜 열정으로 했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광고 들어와서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형이랑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장면이 나 기억나는데 우리 밤새도록 했잖아 편집을. 그렇죠. 그때는 줌도 없이 그냥 우리 진짜 맨땅 헤딩하듯이 했잖아.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진상아 우리 진짜 우리 옆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딱 놓고 같이 편집하면 진짜 좋을 텐데 그 너가 서울에 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졌잖아.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전화로도 밤새도록 이렇게 괴롭히는데 서울 가서 바로 옆에서 있으면 이거 끊지도 못하고 딱 미라클 이제 사무실로 너가 운전해서 출근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나? 이제 욱진이 형이랑 형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찼어요. 울산에서 혼자 외로웠거든요.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벅찼죠. 실제로 어땠어? 재밌었죠. 같이 일해서 재밌었는데 편집 일이 생각보다 계속 앉아서 막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니까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너 그냥 9 to 6로 했잖아. 그치. 나는 궁금한 거 그거 있어. 형이 최고로 마음에 들었었던 영상, 내가 편집한 영상 중에. 솔직히 근데 진짜 너무 많은데 가장 그래도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 거는 오스트리아 영상. 오스트리아 영상을 진짜 방대하게 찍었는데 처음에 진짜 그 양 보고 감당을 못했잖아. 와 근데 너가 인터뷰 구성이랑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나한테 딱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거야. 와 이거는 이런 말로 EBS 뛰어넘었다. 근데 난 이제 너가 미라클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근데 기분이 진짜 좋았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망했다.
나는 형이 조금은 고민하고 조금은 잡을 줄 알았거든? 근데 어 그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각보다 나한테 미련이 없네? 너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위라클 편집을 하면서 편집이 뭐 힘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너의 파일을 넓히고 싶어 한다는 게 난 너무 느껴졌었고 애초에 처음부터 너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너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있어서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한편으로는 아 진짜 모든 나의 생각과 이런 걸 서로 다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금 솔직히 요즘엔 나 진짜 거의 그 수정사항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 요즘에는 야, 옛날에 100이야 지금 몇이야? 지금은 아 몰라 지금은 거의 양으로만 보면 한 2,30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한 2,300 되는 것 같아. 고집 있는 사람이랑 일하는 느낌은? 그래도 고집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형은 정도가 심해요. 진성 이거 알지? 이거 네. 속초에 사시는 장유진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우리의 역사가 담긴 책이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말 많이 찍었고 그때 그 울산에서 만남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솔직히 나도 생각 못했고 너도 생각 못했잖아. 근데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형을 만나가지고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에 비전이 생긴 것 같아요. 미라클을 하면서. 야 근데 진짜 나 궁금한 게 너랑 나랑 형 동생이잖아. 직장 상사로서 느껴지는 게 있어? 사원이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도 없어요. 난 저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 그냥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각자의 삶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고 또 자기의 길이 있는데 미라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너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했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성아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널 많이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이제 너를 보내자.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4년 동안 제가 미라클 편집을 담당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과 사랑이 제게 너무 크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미라클에서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성장했는데 제가 미라클에서 경험하고 성장했었던 것을 발판 삼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잠시 편집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도 위영이 영상에 필요하면은 부르기도 하고 편집도 시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고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울컥한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한번 해. 네가 할래?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